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제1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요. 제가 풀어드릴 문제는 이제 단답형이죠. 식견사하고 수변자는 다른 선생님 하시는 거고, 제가 단답. 근데 2017년 제1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는요, 거의 한 문제 식견사 빼고는요, 나머지 문제가 전부 다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는 2017년 1회 문제는 제 수업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자, 1번 문제는 축전이 용량 상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축전지 용량을 산정을 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축전지 용량을 산정하는 기본 공식 있잖아요. 그 축전 용량을 산정하는 기본 공식은 우리가 축전 용량 C값은 L분의 1에 KI, 그 다음에 단위는 암페어, 아워예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의미가 요 L이라는 건 요건 보수율이죠. 보통 통상적으로 한0.8 적용하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보수율 0.8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K 값은 뭐냐? K 값은 용량 환산 시간, 환산 개수. 그래서 문제 주어진 용량 환산 시간 또는 용량 환산 개수 K 값 주어진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I는 얘는 부하 전류겠죠. 그죠? 암페어. 자, 그러면 어차피 축전 용량 산정하는군요. 딱 요것만 하시면 돼. 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요식을 쓰는 건데, 요 공식을 쓰는데, 이것만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축전 용량 산정은 지금 요게 부하 그 사용하는 부하 그 특성 곡선이 있어요. 그죠? 예. 그 부하 곡선, 문제에서 이런 부하 곡선 주어지죠. 부하 곡선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다. 왜냐면 그 이유가 축전지는 이 부하에 전기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럼 부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축전 용량은 이 면적에 해당되는, 이 부하에 해당되는 만큼의 축전지 용량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축전용량 산정한다는 얘기는 부하 곡선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분명히 지금 축전용량 산정하는 방법은 부하 곡선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자, 공식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 보수율 L은 그대로 써놓고, 그 다음에 부하가 단일 부하가 아니고 이렇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대괄호 해놓고 요 K 값하고 I 값을 이제 우리가 결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준이 부하 패턴은 우리가 눈여겨 볼게 처음에 요 정도 면적 나왔다가 감소했다가 계속 감소하죠. 그래서 T3까지 여기 I3 여기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여기서 또 약간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면적에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계산되느냐? 지금 봤더니 T1, T2, T3, T4가 구간이 여기 구간, T1은, 그 다음에 T2는 여기 구간, T3 여기 구간, T4는 여기 구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문제 조건 이렇게 했을 때, I1, I2, I3, I4는 여기 있고, 그럼 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여기서는 효과적이냐? 면적 계산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일단은, 똑같은 면적은 아니지만, 가로, 세로에서, 일단은 이렇게 전체 면적을 계산할 수 있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요 실제 부하 면적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아예 사각형 형태로서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면적은 우리가 K1이라는 것은 문제는 K1 2.4고 2.4가 T1에 대한 용량 환산 시간이죠. 요 T1에 대한 요 계수값이 K1이라는 얘기죠. T1 해당되는 게 1차는 게 K1이에요. 그러면 K1 가로에 세로는 I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뭘 계산했어요? K1, I1에서 가로 K, 그 다음에 I1에서 이렇게, 사각형 면적을 계산한 거죠. 근데 이렇게 면적을 계산하고 봤더니 이 부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빼주는 거죠. 자, 이 부분 어떻게 빼주면 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T2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T2를 빼주는 거지.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만큼을 이제 빼주는 거예요.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만큼 빼준 거니까
가로 여기가 T2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용량 환산 시간은 K2가 되는 거죠. 그러면 K2 그래서 마이너스 K2 그 다음에 요 가로 K2 이만큼 빼줬고 그 다음에 세로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 위 부분은 I1에서 I2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에 I1 마이너스 I2. 자, 제가 지금 어디까지 식을 쓴 거죠? 전체 면적, 요 사각형 면적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빼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빼줘야죠. 근데 요 부분 빼주려면 요 T3가 여기잖아요. 그럼 T3는 여기가 용량을 하지 않니? K3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죠? 요 부분을 빼주는 거지. 근데 여기 빼주다 보니까 쓸데없는 부분을 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추가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뺐어요. 일단 요거부터 지금 빨갛게 칠한 면적부터 K3 그 다음에 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I2에서 I3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K3의 I 뭐요? 2 마이너스 I3라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문제 주어진 게 용량을 하자니 T1, T2, T3, T4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면적, 일부분 면적을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제가 하수하신 면적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 부분까지 빼준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여기는 추가로 더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면적은 제가 이렇게 하얗게 칠한 면적은 추가로 더하면 되는 거죠. 가로는 T4니까 요 해당되는 용량선이 K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은 더해서 플러스 K4에 그 다음에 요 지금 세로 여기는 I4 여기가 I4죠. 그 다음에 여기 I3니까 역으로 I4에서 I3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요식을 만드는데 요식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전체 면적 두 번째는 저 첫 번째 노란 부분의 면적 빼는 거고 이 부분은 빨간 부분 면적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를 갖다 더해줘야지 흰 부분 또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은 축전용산을 할 때 이런 식만 만들 줄 아는데 그러니까 면적만 계산하시면 돼.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 방법 말고 여러분들이 면적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이제 답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L이 뭐랬어요? L이 보수이라고 했죠. L이 보수니까 문제가 0.8, 보수 0.8 주어졌고 그 다음에 대괄호에 K1, 자 이제 찾아서 집어넣게 하면 돼요. K1이 2.49, 2.49 그 다음에 곱하기 I1, 문제 주는 I1이 500A. 그래서 첫 번째 항 계산했고 마이너스 K2, 문제 주는 K2가 또 역시 2.49 곱하기 I1 마이너스 I2, I1이 500, 그 다음에 I2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300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항까지 했고 이제 세 번째 항 마이너스 K3, K3가 1.46, 그 다음에 곱하기 I2 마이너스 I3, I2가 30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3가 100이죠. 자, 여기까지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밑에 쓸게요. 플러스 K4, K4가 문제 주어진 게 K4가 0.57 그 다음에 곱하기에 I4, I4가 몇이냐면 2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I3가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식값 공식에다가 저 축적용량 계산식에다가 그대로 수치 대입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만 계산해 주면 정답 나오죠. 정답은 계산해 본 각자 계산해 보세요. 640 암페아 아워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은 축전용량 갖다가 기본적으로 연습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 배점 6점짜리예요. 그러니까 6점짜리 치고는 문제 난이도는 그냥 적당했던 거죠. 딱 6점짜리 문제 어울리게끔 딱 내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1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축전용량 산정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축전용량 산정은 이 부하 곡선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풀이는 요 내용이고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